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직구족들이 대거 쇼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해외 직구 이용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위축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직구족들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 기간 중인 지난 1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KB 국민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하루 평균 7,933건이 결제됐지만 이번에는 7,900건에 그쳤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 자체가 워낙 최근 몇 년간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건수는 줄고 대신 전체 이용 금액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해외 직구족들이 대거 소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꽁꽁한 국내 소비 심리를 녹이지는 못한 겁니다. 환율 상승 영향도 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국내 할인 행사 역시 소비 증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10월에 열렸던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도 KB 국민카드 이용 건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사 기간이 아닌 9월에서 10월 온라인 쇼핑몰 이용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